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지브러시 기능 중에 매치 메이커라는 기능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. 저희 갑옷 위에 이런 문양 같은 거를 입히는데 이 베이스랑은 딱 맞게 이렇게 뭔가 딱 문양을 입히고 싶은데 이렇게 갑옷이라든지 예를 들어 슈퍼맨이라면은 슈퍼맨 그 마크가 이 가슴팍에 그냥 쫙 맞게 이렇게 착 맞추고 싶을 때 이렇게 하나하나 스컬핑으로 이렇게 맞추면 완전 부자연스럽잖아요. 그 어느 세월에 그걸 다 맞추고 있어요. 그래서 그거를 쉽게 딱 맞추게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. 그게 바로 매치 메이커라고 하는데요. 제가 보통은 다른 걸 보여드리기보다 이런 슈퍼맨 마크를 이런 근육 위에 이렇게 안착시키는 걸로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 이건 굳이 안 보여드려도 되지만 혹시 이런 마크를 어떻게 만드는지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대충 마크를 만들어 볼게요. 이 슈퍼맨 마크를 이렇게 만들고 지금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라인으로 이제 조금 편리한 기능이 많아서요. 물론 라이노를 모르신다면 그 뭐 맥스나 그런 걸로 이용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. 그래서 일단 마크를 먼저 만들어줘야 돼요. 대충 만들게요, 저는.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뭐 일러스트에서 그림을 따가지고 뭐 맥스에서 익스트루드 해가지고 만드시는 방법도 있어요. 저는 그냥 일일이 따가지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됐나? 됐죠? 이왕한 거 완벽하게 하도록 할게요. 다시 이 부분은 뭐 이렇게 만드는 과정은 알고 계시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이 부분은 그냥 스킵하셔도 됩니다. 라인을 만들어준 다음에 조인을 해주고 이렇게 붙어있는 붙게끔 만들어서 조인을 해준 다음에 익스트루드 할 거예요. 적당한 크기로 익스트루드 해주고 그러면은 이런 마크가 생겼죠? 좀 두꺼운 것 같아서 조금 줄이고 얘를 익스포트해서 지브러시로 가져올 겁니다. 오비제이로 내보내기 할게요. 여기 지브러시에서 얘를 하나 복사를 하고 인포트를 해서 바로 가져올게요. 화면 마크 오른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져왔죠. 이 친구를 세워가지고 일단 이 원기둥이 잘 안착을 시켜볼게요. 매치 메이커로. 근데 지금 그냥 하면은 잘 안 될 거예요. 이게 뭐야? 이 이유는
얘가 메쉬가 너무 적어서 그렇거든요. 그래서 조금 뭐 다이나믹시를 해준다든지. 얘가 지금 이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. 이게 떨어져 있는 부분들을 웰드 포인트로 조인해준다는 거죠. 조인을 눌러준 다음에 뭐 이 크리스로 가장자리는 깨지지 않게 크리스를 눌러주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, 지금 여기가 잘 안 되는 이유는 크리스가 여기에 안 먹은 거거든요. 좀 복잡하게 설명하면 좀 그러니까 그냥 다이나믹시로 해줄게요. 다이나믹시로 어느 정도 깨지지 않을 정도로 다이나믹시를 주고, 이 상태에서 다시 슝 줘볼까요? 그러면은 얘 틀에 맞게 얘가 고정이 됐죠. 이 얘의 그 단면도 똑같이 잘 표현이 됐어요. 이렇게 해가지고 한 참만 시키면은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가죠. 여기서 주의할 점은, 제가 정면에서 이렇게 줬잖아요. 정면에서 주면 잘 들어가는데, 예를 들어서 이런 방향에서 이렇게 주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.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게 이거였다면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, 보통은 그럴 일이 별로 없죠. 그러니까 딱 중앙으로 딱 안착을 시키고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. 자, 이 아이를 남자 근육 위에다가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. 제가 아주 옛날에 테스트로 만들었던 드래곤볼 그 친구를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뜻? 이 친구 위에다가 여기다가 저 마크를 가져올 거예요. 카피 페이스트. 어디 갔니? 여기 있다. 얘가 지금 저기 멀리 있으니까 유니티를 하나 돌려줄게요. 유니파이. 여기 들어왔죠? 그래서 얘를 맞춰주는 거예요. 슝 슝 이렇게 해가지고 중앙에다가 이렇게 마크를 박아보도록 할게요. 슝. 짠. 이렇게 안착이 돼요. 자, 여기에 지금 이런 부분까지 다 세세하게 다 들어갔잖아요. 이런 게 싫으시면 그냥 가다를, 깔끔한 가다를 만들고 그 다음에 매치 메이커를 하시면 딱 되겠죠? 이렇게 해도 되고, 뭐 예를 들어 갑옷, 어깨 갑옷 같은 거 많이 만드시잖아요. 거기에 이제 마크가 들어가야 된다, 튀어나온 마크가 들어가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또 여기다가 두고 방향만 잘 맞춰준 다음에 슝 눌러주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. 지금 뭔가 에러가 났는데 이게 잘 맞춰주면 돼요. 왜 이런 것이냐?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. 얘는 이렇게 해서 약간 에러가 나네요. 이렇게 뭐 잘 맞춰주면 돼요. 뭐 여기서 그냥 로봇이 살짝만 움직이든지.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매치 메이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이 기능은 저희 게임 아트 하시는 분들이든지 모든 모델링에 엄청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니까요.
보통 방패 이렇게 한다든지 뭐 요런 어깨 숄더 갑옷에다가 한다든지 아니면 뭐 등등등등 엄청 많죠. 이거를 이용해서 손쉽게 그냥 한 번에 슉 클릭 한 번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이 기능을 알고 모르고의 사람들의 차이가 있겠죠? 그러면 오늘도 해피지 브러싱!